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어업 천자문 속에는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생김새의 몬스터들이 등장하죠.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저마다 특이한 능력을 지닌 몬스터들. 이 몬스터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마천 덕후가 한번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몬스터는 과연 누구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기뱀장어는 차가운 대륙 앞 얼음바다에 사는 괴물이죠. 성질이 난폭해 바다를 지나가는 배들을 자주 공격한다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손오공 일행도 전기뱀장어와 마주칩니다. 그런데 발차기를 날리던 손오공이 그대로 뱀장어의 입속으로 직행하고 맙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뱀장어를 뒤쫓는 천세. 천세의 방전 마법과 손오공의 감전 마법을 맛본 뱀장어는 짜릿함에 몸부림치네요. 천세와 오공 덕분에 이제 얼음바다는 안심하고 다녀도 되겠어요. 물론 다른 전기뱀장어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요. 엥?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몬스터라고? 40권을 보지 않은 친구들은 의아해 할 텐데요.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다가갔다간 큰일 납니다. 배꼽 아래에 원래 모습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연으로 엘프와 벌레가 합체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봐도 끔찍한 모습이네요. 최종 보스급 비주얼이지만 사실 보여준 능력이라고는 낮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활솜씨죠. 그래도 흑룡을 한 달치 식량으로 생각하는 걸 보면 거대한 전기뱀장어도 단숨에 먹어치울 것 같아 4위로 올렸습니다. 50권에서 흑화한 모습으로 다시 나온 엘프 크릉의 강펀치 한 대로 날아간 지난 흑역사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몬스터라고 하면 흔히 캐릭터를 공격하는 나쁜 몬스터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 크릉의 경우는 다르죠. 크릉은 광명상제의 심부름꾼인데요. 암흑계에서 광명상제 곁을 지키다가 손오공이 왔을 때 대신 마중을 나가죠. 첫인상은 누가 봐도 난폭한 몬스터처럼 생겼지만 보면 볼수록 귀여움이 터지는 크릉. 이래서 첫인상이 전부가 아닌가 봐요. 크릉의 포인트는 메고 있는 심부름 가방과 양팔에 있는 표식, 호위장군의 태양 모양 표식과 약간 다르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엘프를 펀치 한 방으로 날릴 정도로 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죠. 반전 매력을 보여준 크릉이 강력한 몬스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동굴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아있는 기둥 모양을 석주라고 하죠. 태극 동굴에서 태극 철권을 지키고 있는 석주 괴물은 석순과 종류석이 합쳐져 만들어진 석주에서 펑 하고 나타납니다. 괴물이란 말이 무색하게 첫인상은 미니미니한데요. 하지만 손오공의 박치기를 맞고 폭풍 성장하는 석주괴물. 석주괴물은 맞을수록 커지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크릉의 강펀치도 소용없겠네요. 하지만 동굴이 진동하면 그 여파로 석주괴물의 몸이 부서지는 약점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물을 맞으면 부서진 부분이 원래대로 돌아오죠. 건조와 고갈 마법으로 물을 없애자 공기 중에 수분까지 끌어당기는 석주괴물. 촉촉해진 피부를 손오공의 제습 마법으로 빼앗기고 마네요. 손오공의 강철 주먹을 맞고 마침내 산산이 깨지지만 정말 강력한 몬스터였던 건 틀림없습니다. 마천 덕후가 뽑은 가장 강력한 몬스터 1위는 전설의 마수입니다. 평상시에는 귀여운 끼로로였다가 이마에 보석을 건드리면 무시무시한 전설의 마수가 되는데요. 덩치부터 넘사벽인 데다가 위협적인 이빨들로 돌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아오는 돌도 날카로운 발톱으로 한 번에 갈라버리죠. 하지만 이마의 보석에 충격을 가하면 다시 끼로로로 돌아온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22권을 끝으로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은 끼로로, 작고 귀엽다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몬스터였습니다. 이상 마법 천자문 속 강력한 몬스터 탑5를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다섯 마리 모두 꿈에서라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다음 마천 덕후도 기대해주세요. 빠이.